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어제 이 기자회견 본 사람들, 뭐 보도 본 분들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이후에 또 벌어진 지자체장 성추행 사건. 이게 파장이 앞으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KBS에서 부산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KBS 부산총국의 이희슬 기자 연결해서 사건 전말부터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건의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죠. 자, 이희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이희슬입니다. 네, 어제 그 기자회견은 사전에 예고가 됐던 부분입니까? 어땠어요? 아, 전혀 아닙니다. 어제 그 뭐 짐작을 하셨겠지만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전 10시 정도에 일단 부산시 내부에서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네. 이제 10시가 넘으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오고돈 시장이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런데 10시 30분이 될 때까지도 그게 언제가 되는지는 아무도 답을 이제 해주지 않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시청이 있었으니까 10시 정도에 시장실을 방문을 했는데 간부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회의장 앞에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도대체 기자회견을 하는 거냐, 하면 몇 시냐, 그 대략이라도 알아야 기자들이 준비를 할 거 아니냐고 했는데 또 아무도 이제 제대로 된 답을 안 한 거죠. 그 내용도 그때는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아유, 내용은 뭐 전혀 몰랐고요. 아, 시간 자체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10시 35분인가 공지를 한 거죠. 11시에 한다고. 20분 뒤에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퇴 회견이 맞냐 했더니 그건 맞대요. 그런데 이제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이제 그게 핵심이니까요. 예. 근데 11시 시작 직전까지도 건강상의 이유인 것 같다. 일신상의 사퇴일 거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고 마이크를 잡자마자 바로 이제 성추행 사실을 밝히면서 충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번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뭐 투표 선거, 그 4.15 총선 때 투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고 이래가지고 기자들 사이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말들이 좀 나왔었다면서요, 부산에서는. 왜냐하면 단체장 투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공개를 하고 촬영까지 하는 그렇죠. 게 상식적이다. 뉴스에도 한 컷도 내고요, 보통. 네, 그렇죠. 정말 저희가 당황스러웠죠. 원래는 오전 7시에 어디에서 한다라고 공지가 돼서 저희가 촬영 스케줄까지 다 낸 상황이었는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상한 말들이 돌았었죠. 정말 건강이 안 좋은 거냐. 네. 네. 그런데 이게요,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그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오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 이런 어떤 루머랄까요? 의혹 같은 것들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니 마니 막 이렇게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그 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지금. 네, 완전히 별개죠. 그 건은 이제 지난해 10월에 그 강용석 변호사랑 이제 김세희 전 MBC 기자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미투 오 시장이 미투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 뭐 돈거래 있었다고 하면서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 미투 의혹은 사실 대중의 기억에서 좀 잊히면서 일단락 되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사건은 그때 사건과는 이제 전혀 다르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나섰다는 점에서도 결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근데 그때 사건도 작년 사건도 뭔가 클리어하게 정리된 건 아니죠. 아니었죠. 다들 이게 뭔가 있을 건데 이런 말은 지금까지도 사실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번에 사건이 이제 폭로가 됐기 때문에 그 사건도 다시 한번 좀 맞습니다.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밝혀진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이 부분 좀 팩트부터 먼저 좀 정리해 보죠.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이죠, 사건은? 이번 달 초에 이제 발생을 했고 집무실에서 일어났다. 뭐 이 정도가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일단 오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죠. 5분 정도 짧은 면담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근데 이게 강제추행일 수도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래서 경중에 관계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니 내가 이제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이제 나가겠다. 이게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이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피해 여성이 바로 또 입장문을 이어서 냈죠. 이제 이 여성은
나는 월급 날과 휴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네. 평범, 보통이라는 말의 가치를 이제야 느낍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이번 사건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오 시장이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그 문구에 대해서 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는데 네. 아까 기자회견문에서 오 시장이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이 여성은 이 일이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명백한 성추행이고 법적 네. 처벌을 받는 범죄다. 네. 오 시장이 좀 애매한 문구를 사용해서 도리어 자기를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치게 할까 봐 두렵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었죠. 그 이 오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는 뭐 가해자의 일방적인 말이고 그럼 뭐 네.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겁니까 부산에서? 아,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죠. 이제 어제 이제 부산 경찰청이 내사에 네. 착수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내사에 들어갔다. 예. 네, 네, 담당 부서는 이제 부산청의 여성 청소년 수사인데 일단 경찰이 밝힌 내용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 사실관계 확인해서 위법 사항이 네. 확인되면 뭐 이제 엄정 조치하겠다. 네. 그러면서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네. 자기들이 청사에 있는 CCTV에 그 보존 요청을 할 것 같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전문성 가진 수사팀 또 피해자 네. 보호팀 꾸려가지고 일단 2차 피해 막는 데 최선 다하면서 수사를 좀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 근데 이번에 사퇴를 할 때까지 보면은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 확약서라고 하나요? 그 공증까지 받았다고. 네. 네. 뭐 그런 보도들이 있던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네. 오거돈 시장이 뭐 자꾸 사퇴를 안 하려고 뭐 이렇게 네. 좀 발뺌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은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는? 아, 뭐 추측은 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은 저희 이제 KBS가 이제 사실 취재를 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아, 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하신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은. 네네. 예. 그 사퇴서랑 공직 얘기인데요. 그 처음에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를 하고 이제 네. 그게 부산시에 전달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부산시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일단 부산시는 이 여성이 이런 피해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다시 네. 말해서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이 맞다고 본 거죠. 예. 네, 그랬더니 피해 여성은 그러면 나는 시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그랬고 네. 네. 그걸 부산시가 오케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과 성폭력 상담소가 그 사퇴를 이제 수용하겠다는 부산시의 입장을 이제 말하자면 네. 입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네. 이런 그 문제를 이제 많이 처리를 해본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퇴서를 좀 쓰자라고 요청을 했고 네. 나아가서 그 사퇴서 자체의 법적 효력을 증명을 받기 위해서 공증까지 받은 거죠. 네. 그 부산의 법무법인에서 받았는데 네. 그 공증 사퇴서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 그리고 사퇴를 내가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뺌을 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또 힘든 게 처음부터 네. 사실 인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실관계부터 먼저 현장 취재하고 있는 이슬 기자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연결해보죠.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정혜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오거돈 시장 가해 사건을 보면은 피해자가 굉장히 용기 있게 현명하게 초기에 잘 대처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신고를 이제 외부에 알리고 네. 상담소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구하고 네. 했다는 면에서 결국은 이 일이 이제 감춰지지 않고 외부에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 사실로 보면요, 가해 사실, 이걸 보면은, 이 업무 시간에 불러가지고, 시장실로 불러가지고, 범행이 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범죄들이 자주 보십니까? 이 성범죄에서? 네네. 그 업무 공간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제법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 사건 뭐 피해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뭐 업무 추행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네. 있는데 뭐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뭐 계속적으로 입을 맞춘다거나 뭐 신체를 만들인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법원은 이럴 때 이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적으로 네.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추행죄로 보고 있고요. 네. 혹은 뭐, 네, 업무를 지시하는 와중에 네. 뭐 상대방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뭐 신체 네. 일부를 더듬거나 뭐 만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피해자가 이럴 때는 굉장히 사실은 당혹스럽고 또 불쾌하기도 한데 네, 상대방이 지위가 높거나 뭐 어려운 사람이거나 뭐 그러면 이제 바로 정색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당 기간 이제 추행 행위가 또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성추행 범죄이기 때문에 뭐 드문 건 아니고 왕왕 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공간이라는 곳이 그 위계가 가장 명확하게 지켜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피해자들이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 몇 년 안 됐어요. 예. 또 일어난 겁니다. 지자체장 성범죄가. 이런 그렇죠.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사건도 그렇고, 이번 네. 사건도 그렇고,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폭력의 문제잖아요. 네. 강자가 약자를 이제 함부로 대하거나 이제 괴롭히는데 그 괴롭힘의 방식이 이제 여성한테는 이제 성적 괴롭힘으로 발현이 되는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제 성평등하지 않은 문화가 컸고 네. 이제 성차별적인 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미투 운동들이 보여주듯이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이런 사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더 이상 이제 피해자가 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숨겨지지 않고 고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여성의 날에 SNS에 글을 올리고 미투 운동에 지지한다 이런 의사도 표명하고 이래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뒤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좀 난감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일부 언론에서도 예. 지적도 했는데 그 오 시장이 그 회식을 하면서 예, 예. 그 회식 자리에 양쪽에는 이제 젊은 여직원들을 동석하게 하고 하는 네.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또 네. 실제로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동료 직원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해서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오거돈 시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 네. 법적인 혐의는 어떻게 되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지금 뭐 전망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은 뭐 아직 뭐 수사, 그러니까 뭐 고소인 조사도 뭐 고소를 하시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네.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네.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그 추행 사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형법상의 강제추행, 그러니까 그 기습적인 그 추행이 네. 있던 강제추행이나 아니면 저희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 추행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이제 벌금형도 있지만 그리고 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건 이제 법정형이고요. 네.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감안을 하겠지만 네. 최근의 분위기나 뭐 이런 거 봐서는 뭐 엄벌의 분위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네. 피의자의 지위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겪게 되는 2차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양형에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건, 그 경찰 수사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2차 피해가 없도록 부산시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정혜선 변호사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 문제 여러 가지로 막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얘기 좀 물어볼게요. 그리고 3부에서는 총선 이후의 전국 전망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8시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